제 주제는 생각 한 스푼이에요. 제가 만약에 진짜 한 명, 지금 사업을 시작했던 하는 분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분한테 그냥 잠깐, 그러면 이 사업을 좀 어떻게 좀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때 내가 한 5분 정도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조금씩 한 번씩 여기 GBS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디마그래픽이라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연령별로, 지역별로, 학력별로, 소득 수준별로. 하지만 제가 이때 볼때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90%의 사람들이, 9%의 사람들이, 1%의 사람들이 이 각각 다른 베이스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방법에서 대부분 90%는 어떤 게 기반하냐? 감정 기반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적이에요. 아무리 자기 분야에 스마트한 사람 어떻게 하더라도 낯선 곳에 들어가면 무조건 감정적이에요. 이 감정은 대부분 두렵거나 낯설거나 좀 불편한 걸 회피하고 싶은 감정 베이스거든요. 근데 이 감정 베이스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9%의 사람들은 이 베이스가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들지만 판단의 근거가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아메이 설명을 듣거나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두려움도 들고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90% 감정이기 때문에 그럼 불편한 감정이나 내가 쓸데없는 안 해왔던 감정이 들면 아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감정은 그게 들지만 이게 행동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1%, 저는 이제 9% 정도만 돼도 저는 북극 정도는 다 간다고 생각해요. 9% 정도 된다고 생각해도. 1%는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 생기는, 깨닫는 거죠. 이게 사실 감정에서 생각 레벨로 가려면 학습이 필요하고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새 그런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뭐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지식이 어디에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에 지식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검색하고 찾고 좋은 거지, 지식은 지식 위에 붙는 거지, 지식은 빈거 위에다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습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무엇을 암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영계님 얘기하신 헤파필터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99. 몇 프로가 그게 뭔지 몰라요. 헤파필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홍진아 얘기한 브론즈 빌더가 뭐지? 라는 걸 알아야지 브론즈 빌더를 세레그 만들면 뭐가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이란 거 뭐냐면, 테스트를 위한 지식은 필요 없지만 쓰기 위한 지식은 필요하고, 어떤 것을 행동했을 때 그걸 판단할 기준이 지식이기 때문에 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얻는 깨달음이 믿음이거든요. 아, 진짜 이게 다르네. 진짜 다른 느낌이네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판단의 기준을 감정에서 많이 치우치던 거를 생각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점점 흔들림이 적어요. 감정이 안 생긴 건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하더라도 누가 이 사업을 싫어하거나 오해하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속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생각으로는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하지만 내 경험으로 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달라지겠구나.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초기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마 감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이 사업을 전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요새 드는 그한 다섯 가지의 그냥 좀 생각의 방향 아니면 팁,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고백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많이 이해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백의 힘이 뭐냐? 사실 내가 사업 설명해 줄게 라고 설명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설명을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내가 제품 설명해 줄까? 아무도 듣지 않아요. 요새 그 하트 시그널 시즌 4를 제가 뭐 유튜브 들어가 잠깐 봤는데,
그 되게 재밌더라고. 왜 재밌냐면 청춘 남녀 네 명이 같은 집에 살면서 뭐 패널들이 아 오늘은 이 사람 이 사람한테 관심 있다 뭐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한 명이 어떤 사람한테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근데 이한 명, 이 남자를 좋아했던 한 여자가 그 얘기를 해요. 나 일부러 피하는 거야? 그 얘기가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되게 놀라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아메이는 전 설명이 아니라 고백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고백. 왜 아메이를 왜 꺼내기 힘드냐? 이 고백을 했을 때 거절당하기가 싫은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그 얘기를 왜 함부로 못하냐면 거절받기가 너무 두렵거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설명의 영역이라면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면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힘드냐면 이게 고백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왜? 네가 생각했던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너 이때까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너왜이 일을 하지? 내가 봤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이 고백을 하면 이때까지와 다르게 볼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남사친이 있어요. 여사친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이 남사친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야. 그런 날은 뭐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냥 남사친이면 야, 이 자식아, 뭐 내가 너 좋아, 등배 이게 아니라 고백이 들어간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거. 그래서 힘든데 아메이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힘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데 나 이거 할 얘기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백의 힘이에요. 내가 오늘 고백할 게 있어.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가 나 오늘 고백할 게 있어. 그럼 너무 무서운 거야.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고백할 게 있어. 그러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뭔지 알죠?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굴 만났을 때좀 충격 요법이 야, 내가 오늘 고백할 게 있는데 하면 이 사람 긴장하거든요. 그때 아메이가 난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나 고백할 게 있는데 뭔데? 나 사실 아메였다. 시작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되게 좀 다른 개념인데 요 뉘앙스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틀때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저는 대체 불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메이 제품도 플랜도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대체 불가예요. Irreplaceable이라고 대체 불가입니다. 아메이 정수기 같은 정수기는 없어요. 아메이 청정기 같은 청정기도 없고 아메이 비타민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체 불가한 이유를 아는 것이 공부예요. 아, WX에 식물 영양소가 있어요. WX는 자체 농장에서 만들어요. 라는 건 팩트지만 이런 요소들이 딴 데는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이 제품을 소개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냥 아메이 정수기가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좋다는 걸 얘기할 때는 뭔가 그 사람들의 선택권이 있을까 하고 내가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데 대체 불가라는 의식을 가진다는 거. 네가 정수기를 고른다면 아메이만한 건 없어. 네가 청정기를 고르는데 아메이만한 건 없어. 그러니까 제품을 공부하실 때 아, 대체 불가적인 요소들을 학습해 놓으면 되게 강해요. 대체 불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소비자를 만드실 때 우리가 사업 설명은 20만 PB, 10만 PB 이렇게 나누지만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비자 한 명당 하나의 제품만 감동시키면 끝입니다. 한 제품만 감동하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 뭐큰 거라도 아니라도 괜찮아요. 김이라도 이 아메이 김은 참 니네들이 김, 이 기름이 적절하게 말린 것 같아. 손에 묻지도 않고 그렇게 짜지도 않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요거 하나의 느낌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 하나당 한 제품이랑 매치. 이게 아마 여러분이 좀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하셔야 되는 작업이 아닐까. 결국은 아메이는 기능 설명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소비자 한 제품. 여러분이 지금 소비자 관리하실 때 이미지를 하세요. 7월 8월도 하실 때. 아, 한 사람당 한 제품씩만 매칭해 주자. 얘는 이 제품은 딴 제품이 재채가 불가한데.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그 소비자는 여러분 소비자예요. 제품을 하나 샀다고 만족할 것도 아니고
그 제품, 그 사람이 제품을 적게 쓴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한 제품만 진짜 좋아한다면 그한 소비자에게 대체 불가한 한 제품을 찾아주는 일. 저는 그게 소비자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인데요. 사람들은 아메이 제품을 얘기하거나 아메이 플랜 얘기하면 와닿지 않아요. 왜?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할때 보너스의 크기도 얘기하지만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면 돼요. 예를 들면 교육 같으면 야 너도 애들 그렇게 학원 돌리는 것보다 애들 하고 싶은 거 서포트 해주고 싶잖아. 나중에라도. 그러면 네가 여유가 있으면 뭐 어학연수를 보내든 해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문제 해결 정신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모든 제품을 얘기할 때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근데 이 문제 해결을 이미지화 시킨다면 여러분의 대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면 그들은 아메에 관심 가질 수 있어요. 아메에 관심 없는 이유는 이 아메이 플랜이나 제품이 내 삶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작은 문제라도 예를 들면 우리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도 콘텐츠가 없는 사람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이스링크 같은 것도 이벤트 같은 것도 이런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꼭 프라블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사를 건드릴 수 있는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번째는 동반성장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세일즈를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일즈는 사실 윈윈이거든요. 세일즈의 기본은 윈윈이에요. 싫어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용당하지 않을까? 이 사람한테 뭐나 좋은 일만 해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념 때문이거든요. 가장 고정관념은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윈윈이 될수 있다라는 거. 너한테 좋은 거야. 나도 좋고 네가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다는 이 동반성장이라는 것을 어떤 플랜과 제품을 풀어주시면 오해가 좀 많이 풀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롱텀 전략입니다. 아메이 가치가 아메이 회사가 왜 대단하냐면 아메이의 글로벌 매출은 지금 한 8조에서 9조 정도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매출 한 1조 2천억 하거든요. 대기업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전을 보면 TV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세탁기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LG 가전에서 세탁기를 산다. 비싸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얼마나 쓸것 같아요? LG 전자에.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얼마나 쓸것 같아요? 뭐 핸드폰 말고. 제가 애플 핸드폰을 여섯 번째 쓰고 있거든요. 애플은 제가 죽을 때까지 쓸것 같아요. 애플폰이 망가지면 애플폰을 바꾸고 맥북이 고장난 맥북을 사고. 뭐냐면 전 세계 애플 팬들은 죽을 때까지 애플 제품을 써요. 이게 무섭다. 이게 애플 가치를 전 세계 시총 1위로 만든 비결이에요. 제가 WX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2020년, 2000년도에 아메를 시작해서 WX를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 내 동생은 처음에 잘안 먹고, 그러니까 네 명만 먹었다 칠게요. 그러면 한 달에 사파리에 32만 원이거든요. 가족들 말고 엄마, 아빠, 나하고 누나나 시작해서 한 WX만 얼마치를 먹었냐면 8,800만 원치를 먹었어요. 8,800만 원치를. 근데 앞으로 60년을 먹는다고 그러면 WX만 뭐 권수미나 와이프나 우리 뭐 누나 남편이나 가족 다 빼고 WX만 2억 3천만 원치를 먹어요. WX만. 여기다가 오메가3나 뭐 치안치도 붙어봐요. 수십억을 쓰는 거예요. 아메이의 수십억을. 이게 아메이의 밸류예요. 이게 뭐냐? 롱텀 전략이 뭐냐면 왜한 제품을 감동시켜서 죽느냐면 그 사람이 지금 거절할 수도 있고 많이 알 수도 있지만 이분이 한번 감동을 받으면 수십억의 매출을 낼수 있다는 전략이 되면 그한 명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품을 좀안 쓰거나 그러더라도 삐지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왜냐? 수십억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비즈니스 이해하거나 생각할 때할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7월, 8월이니까 저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가 돼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봤던 ABO의 모습들, 이런 것들. 저는 곡성에 보면, 영화 곡성 알죠? 곡성에 두 가지 명언이 나옵니다. 멋이 중한디 하고 현혹되지 마소. 두 가지예요. 현혹되지 마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현혹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메를 하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거 많거든요. 물론 도움되는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분 도움 안 되는 모습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내가 경영자가 된다는 거고 창업자가 된다는 거고 내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너의 생각들, 창업자의 생각들을 많이 들으면 좋아요. 제가 책네권 추천해 드릴게요. 이네 권. 그러니까 이네 권을 7월, 8월에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읽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전이네 권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다. 첫 번째 뭐냐면 하워드 슈츠의 스타벅스예요. 진짜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스벅 상권이 있어요. 여기도 미국도 그런 것처럼 한국도 스타벅스면 왠지 고급져 보이죠. 여러분 원룸 같은 데 있잖아요. 원룸 같은데 편의점 있으면 반값이 오르고요. 가장 반값이 오른 건 스타벅스가 여기서 있으면 원룸 값이 확 오릅니다. 국내에 스타벅스가 있으면. 근데 어떻게 시애틀에서 커피룸을 만들었을까? 이걸 보시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두 번째는 딜리버리 해피니스라고 토니 쉐이라고 이 제퍼스라는 신발 하는 사이트 만들어서 아마존에 팔았는데 이 사람 안타깝게 죽었어요. 젊은 30대 억만장자인데 죽었는데 이거 보면 어떻게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되게 인사이트 있어요. Deliver Happiness라고 토니 쉐이라는 제퍼스 만든 분인데 이거 좋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이나모리 가조 이왜 일하는가 이 책은 진짜 명저예요. 진짜 명저예요. 아까 전에 아까 최경님이 내년 다음 시간 할게 사업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 철학, 왜 일하는가? 이걸 보시면 왜 암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새 굉장히 재밌게 보는 책, 배민다움, 배달의 민족. 이거 한번 보시면, 브랜드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배달의 민족, 그냥, 이 정도 고민까지 됐구나. 이래니까 됐구나. 라는 거 있잖아요. 단순히 앱을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네 가지 책을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으니까 요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내년에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앞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